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야만용사 참 야해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만용사 일단 스킬을 한번 볼 텐데요. 저가 네가 근데 왜 야만용사에게? 아, 저 그래도 디아블로 이모탈 초창기 때부터 야만용사에서 실적으로 성전사로 갈까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야만용사 계속하고 있는 회단입니다. 자, 일단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 광분이나 찢어 발기기, 솔직히 저는 찢어 발기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에 그냥 광분으로 한번 바꿔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광전사의 진노도 솔직히 좋긴 하지만 그렇게 저는 썩 좋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약 공격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그냥 그렇다. 맹렬한 돌진은 솔직히 필드에 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구르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사의 경로도 상당히 좋긴 한데 저는 별로 그냥 비추천하고 분리도 별로 것 같아요. 사기 조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 스킬인데 이게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불지옥 같은 때는 좀더 괜찮은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 했었는데 실적으로 스킬을 다 먹고 나서 한번 장착을 해보고 실적으로 테스팅을 해본 결과 아유, 그냥 이런 거왜 만들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사슬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땡겨주는 기술이잖아요. 자신의 끌어당기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는데 원 범위 안에서 전체에서 그냥 확한 5명 정도만 땡겨줘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스킬은 왜 없는 건지. 야만용사잖아. 정말 뭐 너무 야하게 땡겨. 그리고 선조의 망치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스킬이 불지옥까지 넘어가면서 괜찮은 스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다 좋은 스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켜잡기는 실적으로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하는데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실적으로 제일 야만 용사한테 필요한 스킬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앞으로 돌격이랑 약간 비슷해요. 돌격같이 앞으로 쑥 나가는데 얘를 딱 잡고 헤드뱅뱅 한 다음 위에서 공중 돌고 빵 하고 딱 내려찍고 나는 피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하면 좀더 괜찮은 스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걸 얘기 안 했구나. 가르기. 가르기. 우리 여러분들 이 가르기 스킬이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데미지 이거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장착하고 플레이했을 때 많이 터질 때는 7만, 8만까지도 터지고요. 적게 터질 때는 한 4만, 5만대. 그리고 지금 잘안 박히고 있을 때는 한 3만에서 5만, 6만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가르기. 가르기 스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계승에서 보면 요거는 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르기 원형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싸움할 때 전장에서 좋아요. 이게 전체 범위 안에서 가르기로 해서 빵 쳐주거든요. 라데꾸 아시죠? 라데꾸 이렇게 하고 쳐주는 거고 이거는 근데 세 발밖에 장전이 안 돼요. 근데 요거를 하시게 되면 무제한을 쓸수 있어요. 이거 가르기가 정신집중 기술이 되고 전방의 모든 적을 반복해서 뱁니다. 가르기 피해 증가 18%. 요거를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광분 우리 여러분들 쓰시잖아. 광분이랑 약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광분을 이렇게 하고 치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휠핸드 쓰고 저거 가르기 쓰면 데미지 장난 아니야. 진짜 피 빠지는 거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썼던 스킬들이랑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아, 저도 솔직히 지금 뭐 계속해서 야만용사 계속 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솔직히 그만두긴 참 그런데, 저는 7월 달에 되면 이제 신규 직업이 나오면 신규 직업으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야만용사 솔직히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보면 아 정말 그냥 하기가 싫어요.
이번에 뭐 질주 뭐 이런 것도 투사체 힘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사기저 원초적인 표우를 질러 적들을 밀쳐내고 피해를 줍니다. 밀려나서 벽을 부딪히면 적을 기절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스킬이 전체적으로 야반용사가 포우를 하하면 양옆에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앞에 내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돌려서. 아 이게 좀 약간 짜증나다더라고. 이런 것들이 조금 야만용사한테는 뭐 조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스킬이 세팅할 때 너무 그 시기에 이게 위치가 좀 약간 바뀌다 보니까 이 스킬을 찍으면 내가 저 스킬을 못 찍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기술 스킬을 갖고 있는데 그 스킬에 맞춰서 이거를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골머리를 썩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기존의 스킬을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또 바꿔야 돼. 이 장비 때문에 장비 주어지는 스킬이 또 있잖아. 요거 때문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최적화된 스킬이 질주 그리고 가르기 D번에는 가르기 그 다음에 여기는 발구르기 그리고 힐랜드 딱 이렇게 하고 세팅이 됐었어요. 원래 세팅값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님들도 야만용사 하시면서 짜증 많이 나시죠? 지금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은데 야만용사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조금 진짜 야만인답게 뭔가 좀 스킬을 세팅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디아블로 거기 뭐야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좀 거니지 마세요. 야만용사 너무 야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디아블로 측에서 한번 보고 뭐가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좀 스킬이 그렇군. 그럼 우리가 한번 신경 써볼게. 이런 식으로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진짜 성전사랑 던전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르기 스킬 하나 끼고 나면 야 성전사 저리가 요 정도 나올 수 있는 그게 나와요. 가르기 스킬 우리 진짜 꽃이에요. 꽃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더듬네. 감사합니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